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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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전 자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것 중에 좀 특별한 물건을 좀 소개시켜드릴까 해서 비디오를 켰습니다. 네. 그럼 제 거부터 먼저 시작할까요? 네. 제가 영수증이 있더라고요, 박스에. 그래서 언제 산 건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14년도에 샀네요. 와, 벌써 5년이 됐네요. 벌써 5년 됐어? 한번 이제 이거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짜잔! 샤넬 클러치입니다. 모양은 약간 이런 복주머니 같은 식으로 생겼고요. 저희 포인트는, 이 가방의 포인트는 이 락기입니다. 맞아요. 이때 한창 만두 클러치 아시나요? 혹시 여러분? 샤넬의 클래식 그 만두 클러치. 이거보다 좀 더 약간 이렇게 낮고 좀 긴 그 만두 클러치라고 하잖아요. 일명. 있긴 있었나? 흰색인가 봤던 것 같긴 한데. 한번 봤었어요. 맞아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걸 살까 하다가 그게 저한테는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 너무 작았어. 너무 작고 얕아가지고. 그래서 안 살라다가 친구 결혼식 핑계 삼아 샀던 가방입니다. 근데 너무 좋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브닝 클러치죠 이게. 그쵸. 이브닝 클러치인데 이거를 이제 이 화면에 엄청 반짝반짝하네요. 아 진짜? 이게 레이저 컷 레더예요. 레더인데 약간 스웨이드, 만지면 약간 스웨이드 느낌도 나는데 스웨이드보다는 얇아. 짧아. 그리고 약간 광택이 짠. 있긴 있어. 근데 이거 보면 되게 신기해. 텍스처 엄청 신기하게 잡히는데. 옆에 봐봐, 옆에. 근데 가죽이긴 가죽이에요. 가죽이에요. 네. 가죽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열리냐? 이렇게 열립니다. 그리고 샤넬에 항상 좋은 점이 있죠? 클러치에 체인이 있습니다. 그치. 체인 없으면 안 샀을 거야. 그럼요. 체인이 있었으니까 샀죠. 이렇게 샤넬답게 이런 체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얇은 체인이에요. 여기 WC에 달리는 그 정도, 체인 같아. 네, 그 정도밖에 안 돼. 이게 진짜 이뻐요. 이게 정말 이뻐. 이 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아 샤넬 레이즈니 그리고 진짜 이쁘잖아요. 샤넬 레이즈니 진짜 이쁜 거 같아. 내가 봐도 진짜 이뻐. 저희 SA가 그때 저한테 말해주기로는 이 모양이 프랑스 파리에 있는 방동 광장이라는 그 광장 모양을 본따서 만든 모양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방동 공장이 이런 맞아요. 게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한 가운데 이렇게 그 탑 같은 거 그쵸, 있고 그 모양을 본따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칼 라가페르트께서. 왜냐면 그 코코 샤넬이 그 리츠칼튼 호텔에서 이제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마지막 그 시기에.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파인줄 스토어도 있고 샤넬에. 그래서 샤넬 히스토리에 그 방동 광장이 꽤 큰 부분을 차지하니까 아마 그래서 이게 그 모양이 빗대서 나오지 않았나. 이 샤넬 넘버 파이브. 내가 그게 하려고 했어. 샤넬 넘버 파이브. 향수병 뚜껑 모양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진짜. 너무 이게 그때 5년 전에 제가 이거를 진짜 한국 돈으로 한 400만원 이상 주고 400만원 정도 주고 샀거든요. 5년 전이니까 진짜 조금은 그래도 주고 산 것 같아. 그치. 그리고 이거 좋은 점은 안에가 꽤 넓어요. 맞아요. 안에가 꽤 넓어요. 스톱이 계속 넣어. 안에는 천이에요. 스웨이드 아니고 천이에요. 그 샤넬을 항상 보면 이런 자주 색깔 천 자주 쓰는데 그 딱 그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개런티 카드. 개런티 카드 이렇게 있고 딱 생긴 게 개런티 카드 주머니 같아요. 꼽게 생겼어. 야, 아무것도 못 나 그냥 개런티 카드 주머니. 이거 빼면 카드는 들어가겠다. 한 장 정도 들어가겠지. 이게 정말로 많이 안 들은 게 웨어랜 테어가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제가 많이 들었으면 여기가 엄청 달았을 거예요. 달았겠지. 느낌이 진짜 특이해요. 하늘에서 이런 레이저 컷 가방은 이때 나왔을 거야. 이해 나왔을 거야. 잘 안 나왔던 거 같아. 나 처음 봤는데. 뭐를? 여기에 있는 이 단추에 CC가 찍혀 있어. 어? 나도. 야, 5년 만에 발견한 거야.
대박. 진짜로? 어. 새로운 발견? 샤넬은 근데 보면은 다 어딘가 CC를 찍히고 어딘가 하드웨어마다 다 샤넬 CC를 찍어놨어. 맞아. 그래서 이건 제 이브닝 클러치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방이에요. 진짜 아낀다. 그리고 이런 거가 정말 원 오브 카인드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솔직히 유행도 안 타고 뭐라 그래야 되지? 하나 소장 가치가 약간 있는 거 같아요. 확실히 있는 거 같아요. 그 샤넬을 보면은 그해 시즌 시즌마다 약간 특별하고 특이한 가방들이 한 개씩은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때밖에 살 수 없는 아무리 시즈널이라 그래도 보통 요즘 샤넬은 시즈널이라 그래도 컬러가 돌려가면서 나오고 가죽 돌려가면서 나오고 리핏도 되고 리핏도 되고 하는데 진짜 컬렉터용이거든요. 이거 정말 이때 빼고는 본 적이 없고 다른데 매장에서도 본 적이 없어. 저희 스토어가 생각보다 되게 작아서 막 이런 리미티드 이런 게 안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구석구석에서 많이 들어. 이상한 거 우리 진짜 많이 맞아, 봤잖아. 맞아. 그 벨사이 컬렉션 때 나왔던 그 미니 보이 그 페이지한테 파란 거 기억나? 진짜로 진짜 요만해요 정말로. 진짜 아무것도 안 들어가. 벨사이가 몇 년 컬렉션이냐? 13년인가? 그러니까. 12, 13년인가 벨사이가 이렇게 나겠다. 그리고 그 요즘 왜 그때 한창 왜 인기 많았던 거 있잖아. 그거 뭐지? 샤넬 그 러게지 클러치 그 캐리언 모양 클러치잖아. 그게 그 아크릴로 만든 거. 그게 만 얼마였잖아. 12,000원. 12,000원. 12,000불. 12,000불. 1,200만 원대. 그런 게 가끔 우리 스토어에 들어와가지고 신기했어. 그리고 진짜 유럽 같은 데 여행 가실 경우에는 파리는 진짜 스톡이 엄청 많으니까 그때 못 찾던 저희가 13년도 겨울에 이제 파리를 갔었는데 그때 한참 못 찾았던 그 넘버 5 향수 그 클러치 아크릴로 된 그 클러치 이제 그게 봉화시 백화점 샤넬에서 막 나오더라고요. 뒤에서. 그러니까 프랑스는 진짜로 좀 생각보다 스톡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도 스톡이 빵빵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 제가 소개할 건데요. 제가 소개할 건 좀 커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 게 원래는 아니었고 이제 저희 엄마님께서 넘겨주셨는데 이제 엄마가 이제 자기가 들기엔 너무 크고 엄마가 이번 이제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그 미디움을 사가지고 재작년. 사면서부터 이제 이거를 안 드셔가지고 그럼 이거 너 써라. 왜냐면 제가 이거 되게 마음에 들어 했었거든요 옛날부터. 이거는 이제 진짜 이것도 특이해요. 이것도 이건 이제 빈티지야. 이것도 빈티지고 정말 레어템. 이거는 이거, 리미티드 에디션이에요. 이거 저것도 진짜 레어템인데 이것도 리미티드 에디션이어가지고 요즘은 살 때도 그랬어요. 요즘은 리미티드 에디션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살 때도 리미티드 에디션이라 그랬고 저희 사는 거기에서 이 까만색 이거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게 진짜 조금 큰데 엄청 커. 짜잔짠. 이것도 진짜 새 거야. 엄마가 거의 안 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크다. 그러니까 엄청 커. 당황했어. 엄청 커가지고 당황했어. 이게 박스에 적힌 게 이제 09년도로 찍혔어요. 09A로 찍혔어요. 09A니까 09년도 프리파일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게 저희가 사는 그러니까 저희가 다니는 이제 샤넬 스토어에 까만색 두 개, 하양색 두 개 해가지고 들어왔고 이제 올 오버 컨츄리로 15개인가 15개밖에 안 들어온 이제 그 정도밖에 안 풀린 가방이어서 이게 진짜로 레어템이에요 정말로. 이게 이제 엠보스드 된 리슈죠? 2호 디자인인데 체인이 클래식 체인이야. 클래식 체인이고 이제 진짜 커요. 이게 생각보다 전보보다 커. 긴 걸로 알고 있어요. 나는. 많이 커. 전보가 이 정도? 그리고 이제 화면에 찍히면 약간 이렇게 반질반질하긴 나오는데 이게 램 많이 들어서 이게 램 스킨이 아니라 이거는 캐프 스킨이에요. 그래가지고 램 스킨보다는 조금 더 듀어블해. 이제 오리지널 버클이잖아요. 샤넬 2호 버클이 달려 있고 이제 실버예요. 열면 이렇게 똑같이 시크릿 파켓이 있고. 시크릿 파켓이 안 나오네요. 이렇게 보면 여기 시크릿 파켓이 이렇게 있고 더블 플랫. 더블 플랫인데 이제 대부분 더블 플랫은 이제 그 아까 보여드렸던 그 클러치 안 색깔이랑 이제 똑같이 이제 벌겐디 자주색이잖아요. 이거는 페일 핑크입니다.
이거는 페일 핑크예요. 메이드 인 프랑스라고 적혀 있고요. 이거 안에도 굉장히 큽니다. 안에 진짜 엄청 커요. 똑같아요. 여기 립스틱 넣을 수 있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사이드 파켓이 있고, 그리고 앞에 파켓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 색깔이 이런 식으로 되죠. 베이지, 핑크 베이지예요. 그리고 이거는 천, 옥스퍼드 천인 것 같아요. 약간 그로그랭 샤넬에서 많이 쓰는 약간 이렇게 텍스처 있는. 그리고 여기 CC 이렇게 이게 CC가 이렇게 퀴트가 돼 있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9년도에 샀을 때 이제 저희 에세이가 이제 이거 소개하면서 이제 했던 말이 이게 one of Carl's 자기가 한 디자인 중에 favorite 디자인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바뀌었겠지만 그렇겠죠. 그 시기에는. 그래서 옛날에 이거 나왔을 때 한창 그 인터넷 같은 거 찾아보면 어떤 사람이 여기다가 칼 라포드 사인 막 이런 거 받고 막 그 패션 위크에서 막 그런 사진도 봤거든요. 굉장히 특이해요. 이게 진짜로 진짜 엄청 특이한 가방이에요. 여기 엠보스가 샤넬, 코코, 그리고 CC 이렇게 달려 있고 여기 루깐봉이라고 적혀 있어요. 31 루깐봉이라고 이렇게 엠보스 이렇게 찍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느낌이 이렇게 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돌 입체적이야 입체적이야. 제가 이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게 이게 정말 잿블랙이거든요. 이게 진짜 잿블랙이고. 근데 다른 싱글 스트랩보다 얘가 좀 더 작은 것 같아, 그치? 그런 것 같네. 훨씬 그런 거. 가방에 비해서 스트랩이 훨씬 짧은 것 같긴 해. 얘 일부러 그냥 싱글로 매도 이쁘게 나온 것 같은 느낌? 그런 것 같아. 가방이 크니까 워낙.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09년도 당시에 3,400불인가? 3,200불 정도. 한 350만 원대 정도에 샀어요. 네. 샤넬이 왜 유행이 잘 안 탄다고 그러잖아. 근데 샤넬도 유행 타는 게 있기는 있거든. 이런 약간 소장 가치 있는 거는 가지고 있어도 약간 컬렉션에 가지고 있어도 참 괜찮은 것 같아. 꼭 클래식만 있을 필요는 없어. 옆에 이렇게 몰랐는데 10년 됐네 얘도. 빈티지야 진짜. 그러니까. 10년 되면 빈티지로 쳐줘도 된다 여기 파켓이 있고. 근데 이제 그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제 패션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 패션 히스토리 공부하면서 이제 디자이너 이제 공부를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조금 얘기해 줬는데 이게 시크릿 파켓이라고도 하고 이 안에 있는 이 이제 열면 있는 이게 시크릿 파켓이라고도 옛날에는 하거든요. 지퍼가 없었잖아. 그래가지고 뭐가 시크릿 지, 그러니까 파켓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배울 땐 이게 시크릿 파켓이라 그랬어요. 이거가 그 안에 있는 게 말고 그래야지 그 이제 이거를 가방에 이제 숄더로 이제 사람이 딱 옆으로 맸을 때 이게 바디에 붙잖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숨기려고 이제 그 편지 같은 거를 숨기려고 이제 러브레터를 숨기려고 이랬다고 했는데 약간 러브레터가 아니고 샤넬 그러니까 코코 샤넬이 약간 그 뭐냐 스파이였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썰이죠. 근데 조금 약간 팩트에 더 가까운 썰인데 그런 밀지라 그래야 되지 그치. 이제 약간 그런 거를 숨기려고 만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하여튼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시크릿 파켓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바디스에 붙기 때문에 이게 바디스에 붙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방 검사 좀 하자 그랬을 때 이렇게 열면 안 보이니까 가방을 이렇게 열었을 때 그러니까 가방을 보여달라 그러면 그 가방 자체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가방 열어봐 그 시절에는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냥 가방 열면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패스 이런 걸로 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크릿 파켓이 오리지널 시크릿 파켓 원래 이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누구는 이 안에 있는 지퍼가 시크릿 파켓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여기가 시크릿 파켓이라고 그러고 근데 일단 내가 배울 때는 이게 선생님 말은 이게 시크릿 파켓이라 그랬었어. 이제 이게 하나의 시그니처가 된 거지 샤넬. 맞아. 제가 봤을 때도 이 가방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제가 항상 그랬거든요. 엄마 이거 안 들면 나중에 놔줘. 근데 이제 엄마가 이걸 넘겨주셔서 너무 고마웠지 난. 너무 감사했지. 그래서 저희 올해 이렇게 이번에 소개한 가방은 이런 레어템 두 개였어요. 오늘도 저희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